좋아하는 종. 작은 다육이들도 있고 그 체험할 수 있는 다육이는 어디에서 봤나요? 아. 여기는 다 판매하는 그런 식물들이고요. 화분도 판매하고 있어요. 토분도 있고 돌화분도 있고 분재화분도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분갈이를 할 수 있는 분갈이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심는 방법도 나와 있고 다육이 전용 흙 여기에 다육이 흙들이랑 심을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생모래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오, 얘 되게 초콜릿 같네. 이거를 이제 다육이 심고 종이컵에 심고 네. 위에 마감하는 돌이에요. 오, 귀엽다 되게. 저번에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섞어놓지 않았었죠? 아, 맞아요. 그때? 섞어놓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여기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두니까 이렇게 또 섞어져 있는 것도 손님들이 좋아하셔서 위에다가 마감으로 쓰고 있어요. 귀엽다. 초콜릿 아닙니다. 드시면 안 돼요. 초콜릿이네. 네. 아, 여기에서 받아가나요? 네,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종이컵을 근데 저 뒤에 선인장 왜 벽에 박아놨어요? 아까 그 몬스테라처럼 벽에 이렇게 벽에 붙이는 거 좋아해요. 붙여놨어. 아 웃기다. 선물전은 뭐예요?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재미로 만들어둔 건데 네. 그냥 이렇게 예쁘게 심어져 있는 거 선물하고 싶을 때 저희는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보다 본인이 화분이랑 심을 골라가는 비중이 더 크거든요. 네. 근데 심어져 있는 것도 가끔씩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따로 만들어놨어요. 와, 합식도 막 되어 있고 디자인도 되어 있어요. 귀여운 애들 많다. 이런 거 심을 때 되게 재밌겠다, 그죠? 맞아요. 그때 한참 테라리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잖아. 잘 만들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막 쉽지 않아요. 응. 맨날 카톡이 와서 막 울려고 하고 그랬어요. 분갈이 흙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떡해? 어? 얘 개다. 구피. 어 구피. 와. 아, 요즘에 이런 거 인기 많아요. 여기 구피 있거든요. 이 안에 새끼 넣어놨거든요. 어. 이 안에 있으면. 그렇게 통째로 사갈 수 있어요? 네. 우와. 보면 새끼 다 넣어놔서. 진짜. 구피 키우는용으로 애기들이 엄청 좋아해요. 여기 농장은 어머니가 부모님께서 판매를 해주십니다. 카페는 여기 피유리 사장님이 담당하시고요. 농장과 정원과 여러 가지 이런 식물 판매 관련해서는 여기 농장 사장님이신 부모님께서 관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와, 식물 더 많아졌다. 와, 저 야자는 이름 뭐예요? 얘요? 네. 이 가시 있는 거? 네. 가시구나. 카나리. 네? 카나리. 카나리? 이게 되게 뾰족해요. 가시같이. 그러게. 조심하세요. 여기는 뾰족할 수 있습니다. 쥐꼬리 선인장. 원숭이 꼬리 선인장. 원숭이 꼬리보다 얇은 애들을 보통 쥐꼬리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여기 다육이와 멋진 식물들. 원숭이 꼬리 무엇? 멋있다. 너무 멋져. 여기도 식물을 구매하실 수 있는 존이 있습니다. 화분도 있고 뽀뽀도 하고 있고 요즘에 리톱스 많이 죽는 것 같아. 맞아요. 요즘에 근데 이런 거를 뜯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요? 이거를 뜯어줘야 또 잘 자란다는 아, 겉에? 말도 있었어. 네. 나는 그냥 냅두는데 이게 약간 뭐에 안 좋다고 하던데 뭐 꽃대를 잘라주는 거랑 비슷한 원리겠죠? 그래서 가끔씩 보이면 뜯어주고 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쉬 본산인장. 와, 다정씨는 밖에 잡초도 풀도 뜯고
저기 껍데기도 뜯어주고. 바쁘다 바빠. 어 도라르방 여기 왜 있어요? 도라르방 안녕하세요. 여긴 제주도인가요? 우와 꽃 폈다. 파파야 아니에요? 맞아요. 파파야가 꽃이 폈습니다. 얼마 전인가 파파야 또 열렸죠? 아닌가? 저번인가? 맞아요. 이게 파파야도 발화가 잘 돼서 이거 파파야 열매 씨로 다 나온 거예요. 우와. 이런 열매 있잖아요. 네. 노랗게 익으면 안에 까만 씨가 있어요. 파파야가 열려 있어요.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파파야 열렸어. 와 얘 여기 안에서 씨앗을 빼가지고 직접 심은 거예요? 네. 멋지다. 얼마 만에 이렇게 커요? 얘들은 한 3년 된 것 같아요. 오, 꽤나 큽니다. 이파리는 진짜 엄청 크고 거의 내 몸통만 할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여기에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저기에서 수업했는데 그쵸? 저번에 야외 수업 온 적 있거든요. 여기에 몇 번 왔어요. 다른 반이랑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끼볼을 만드는 클래스를 했죠. 여기 소철도 멋있게 이렇게 심어져 있고 위에 화분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예쁘다. 저것도 완전 인테리어다. 그리고 여기에도 식물들이 있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의 뭐 밀림이에요, 밀림. 허! 얘 왜 이렇게 커? 이거 꽃도 피어요, 흰색 꽃. 이렇게 중간중간 아치가 있는데 저거 소철인가 야자 목대예요? 아, 저게 그 해로 시작하는 거 뭐죠? 해고! 해고라고 나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해고나무가 많았는데 그게 죽고 남은 걸로 이렇게 이은 거예요, 세 개를. 와 거기에 이렇게 식물이 타고 자라고 있어요. 멋지다. 하나도 허투루 쓰는 게 없네. 와 여기는 진짜 사랑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어서 거의 삶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30년 됐죠? 네. 그때 어릴 때부터 하셨다고 했으니까. 우와 열매가 맺혀 있어요. 얘가 뭐였더라? 알라만다. 내가 이거 작업할 때 재료로 쓴 적 있는데. 이거요? 네. 열매? 네. 아니 가끔씩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름 까먹어요. 잘. 통나무. 이거 화로난로인가요? 네. 겨울에 전기도 쓰는데 전기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또 따뜻하게 안 돼서 이렇게 나무로 전체적으로 좀 훈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고구마도 구울 수 있겠군요. 겨울엔 고구마 구워요. 여기도 선인장이 많고요. 피오리 하우스는 너무 넓어가지고 룸투어만 해도 진짜 한 10편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식물을 하나씩 다 들여다보면 너무 좋겠지만 엄청 넓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 어, 바람이 부니까 되게 시원하다. 이렇게 창이 있고 의자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밖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기와장이 이렇게 느낌 있게 있고 이렇게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그 위에 이 망도 너무 느낌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이거는 남편 아이디어예요. 우와! 여기 존도 예쁘고. 근데 새가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쟤네들 왜 조용하지? 쟤네 원래 좋은 소리 내는데? 우리 여기서도 수업한 적 있는데 테이블이 더 넓어진 것 같네? 아닌가? 아 테이블을 위치를 바꿨어요. 아 여긴 약간 일본 느낌이 납니다. 저게 꼭 야쿠자가 뭔가 정종을 먹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얘는 뭐예요? 얘 엄청 크다. 아 얘 이름 얘도 무슨 야자 같아. 너무 커서 내가 아는 야자여도 내가 이름 모를 것 같아.
이게 원래 되게 작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갑자기 키가 엄청 많이 컸어요. 이제 자리를 제대로 잘 잡았나 봐요. 그러게. 진짜 크다. 근데 해가 너무 뜨거워서 끝이 조금씩 탔어요. 한 4m 넘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 피오리에는 자연을 그냥 비닐로 덮어놓은 그런 온실 같아가지고 정말 예쁜 공간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파라솔도 있고요. 밖에 정원은 더 예뻐요. 지금이 피오리 백합 시즌이어서 어머? 얘는 여우꼬리네요. 여우꼬리는 이렇게 노랗답니다. 여우꼬리 전인장이 은근히 보기 힘들어요. 왜요? 여우꼬리는 철화가 많이 유통되는 것 같고 여우꼬리 이렇게 그냥 선인장은 진짜 없어. 와, 청기린도 진짜 크다. 커, 멋있게. 그리고 밖에 지금 피어리는 백합 시즌이어가지고 백합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내부 정원보다 밖에 야외 정원이 몇 배예요? 거의 한 제가 봤을 때 한 야외 정원이 그래도 면적으로만 보면은 반반 아닐까요? 더 넓을 것 같은데. 야외가? 응. 옆 이 온실 다 추가해서 스타하려나? 근데 야외도 너무 넓어가지고. 근데 사실 식물 종류는 야외가 더 많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예뻐하는 꽃이 있어요. 뭐예요? 짠. 우와, 꽃기린. 꽃기린 색이 꽃. 색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마치 수국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가시가 있는 꽃기린입니다. 얘는 선인장이에요. 저기 뒤에 누구 엎어져 있다. 우와, 여기 밖으로는 야외 정원이 보이는데 연못인가요? 네, 원래 분수에서 물이 나오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서 꺼놨어요. 우와, 저 까만색 아까 이름 뭐였지? 콜로카시아 블랙매직? 콜로카시아 블랙매직. 햇빛을 잘 받아야 까만색이 됩니다. 맞아요. 겨울에는 광량이 부족해서 초록색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저기에는 백합이 있고 오두막도 있고 되게 많아요. 해먹도 있고 저쪽으로 가면 공작도 있고 닭도 있고 토끼도 있고 아이들이랑 와서 체험하고 구경하고 놀고 쉬고 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공간이죠. 피오리 하우스는 올 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계절을 담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식물이 관리가 잘 되니까 성장하는 걸 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 와, 얘는 진짜 얘는 거의 유물이다. 유물. 멋있어. 일단 입구에 딱 들어오면 저 멋있는 드라코를 보면서 우와 하면서 입이 딱 벌어지는데 조금 더 들어오다 보면 이 독구린 안에 또 압도당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쁘죠? 얘는 진짜 얘도 한 2, 3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완전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갖고 있었어요. 계속 이사하면서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우와, 나뭇가지 같아. 나무뿌리 같아. 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응. 이거 다 나무예요. 아, 위에는 나무고 이게 뿌리가 연결되어 있네. 그죠? 응. 너무 신기하다. 이런 건 어디서 돈 주고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겠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난 거지? 왠지 여행하면서 사온 게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우리가 정원놀이 수업할 때 만들었던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오늘 발견한 즐거움. 여기에 해마리아가 테라리움에서 번식을 해서 이끼를 뚫고 아기 자구가 나왔어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다, 그쵸? 그리고 이것도 새로 나온 아이예요. 뭐요? 얘? 응. 어, 귀여워. 귀엽죠? 우와, 잘 키우네요, 되게. 제, 진짜 귀엽죠? 이거 만들 때 다정씨 얼굴 빨개졌던 거 생각나. 너무 이거, 집중해서. 알죠? 원래 눈 내린 마을 한다고 여기다가 흰색 다 뿌렸다가 아, 맞아. 망해가지고 쌤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흰색 다 없앴잖아. 아, 너무 웃기다.
그리고 이걸 이거에 그때 엄청 빠졌어요. 맞아. 이렇게 쓰시는 이런, 거. 이런 모양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때 한참 이거 연습한다고 맨날 이런 모양 테라리움 만들어서 맞아. 사진을 보내주더라고. 맞아. 아 귀여워. 고양이. 와 얘가 되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얘는 되게 알차게 잘 자랐다. 그죠? 햇빛 받으니까 너무 예뻐. 저렇게 강아지도 있고요. 와 신발에 심어져 있네요. 아주 소품을 알차게 사용하는 피유리 하우스. 아라우카리아가 지금 밑에 이렇게 쳐져 있어. 제가 아까 너무 얘 웃기다 그랬는데 위에서 지금 새순이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뿅 튀어나와 있습니다. 귀엽죠? 저는 아라우카리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또 드라코에 헉 하고 얘를 보고 어머 이렇게 했어. 근데 드라코가 진짜 너무 커. 대박. 이거는 영상으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와서 구경하십시오. 얘가 몬스테라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렇게 잎이 찢어져요. 그쵸? 제 하나죠? 네, 맞아요. 멋있어. 이거는 아마 내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여기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해놓은 곳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전 처음에 네. 나는 이걸 기대하고 샀는데? 네. 갑자기 커지더니 제가 돼가지고 어 이거 뭐야 갑자기 변종이 됐지? 했는데 얘네가 몬스테라과여가지고 커가면서 저렇게 바뀌더라고요. 진짜 멋지다. 보통 집에서 키우거나 뭐 해도 이렇게까지밖에 못 키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벽을 타고 갑자기 무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잎이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많이 찢어지게 됩니다. 너무 멋지다. 이거는 실물로 보려면 여기서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온실 규모랑 그리고 시간 이렇게 오랜 세월 운영하지 않으면 붙여놓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피오리 하우스에 왔습니다. 여기 하귤도 열리고 있고 밖에 정원도 엄청 멋있게 있거든요. 근데 정원을 오늘 다 보여드릴 순 없기 때문에 사실 정원은 피오리 하우스는 계절별로 아니면 달별로 와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볼 게 너무 많고 또 계절별로 뭔가 바뀌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피오리 하우스에 식물도 구경하고 체험도 하고 커피도 마시러 오세요. 여기 앞에 또 벽초지 수목원이 있어서 얘는 좋은 향기가 나는 난타나입니다. 자, 피울에 오시면 이렇게 만지는 걸 이 사장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 이거를 오해가 있어요. 이렇게 예쁘다 하면서 만지는 거 좋은데 약간 이게 진짜야? 하면서 이렇게 막 뜯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쵸. 얘는 뭘까요? 뭐예요? 백합이 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백합 자두 색깔 아까 저기에 있었는데 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예쁘게 생긴 버건디 컬러의 백합이 지고 나면 이렇게 길쭉이들만 남습니다. 웃기다. 꽃이랑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얘네들만 있으니까 삐죽삐죽 웃겨. 풀을 열심히 뽑는 다정씨. 다정해. 이래서 다정인가? 왜요? 풀에게도 다정하잖아. 식물들을 위해서 풀을 이렇게 열심히 뽑아주고 연고를 잃었다. 관절염을 얻었습니다. 20대 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오셔서 치우시겠죠. 이거 누가 이렇게 놔뒀어? 해맑아. 개구리도 있어요. 가만히 있네. 울지도 않고.
눈으로만 즐겨주시고 네, 예쁜 마음으로 피어리 하우스를 즐겨주세요. 자,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요? 부끄럽지만 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줘가지고. 뭐야? 놀러오세요 이런 거. 놀러오세요. 파주의 피어리 하우스 놀러오세요.